바다를 바라보며 오붓하게 힐링을 느끼는 시간, 자전거로 섬 주변을 달리는 레포츠, 그리고 한라산 등반과 맛집 투어, 호캉스 등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여행을 즐기는데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방문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여행자들의 SNS와 여행 비용 비교 조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도 고물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땡땡에서는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지별 1인당 여행비용 비교조사 자료를 공개했었는데요. 주례 여행 형태 및 계획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해외여행자는 여행경비로 국내 여행의 3배, 제주 여행의 2배 이상을 지출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해외여행이 비용이 더 소모되지만 그만큼 제주 여행을 가서 해외여행의 반값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클 정도로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한 올해 3박 4일 기준 여행자 1인당 지출 금액이 제주는 약 53만원, 해외 116만원으로 조사됐었는데요. 국내 여행지 전체 평균이 약 34만원으로 국내 여행 평균에 비해 제주도는 1.6배, 해외여행은 3.4배의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느라 1.6배 쓰는 것보다 해외 가서 3.4배 쓰는 것이 낫다라는 불합리한 여행 계획이 많은 이에 공감을 얻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여행 가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에 제주도관광협회는 2022년 국민여행조사와 관광객 실태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동수단에서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이 대부분이고 고비용의 호텔 이행률이 높고 제주도를 찾기 위해 추가로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엔화가치가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며 엔화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주를 향하던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현재까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0%대 감소했고 제주도를 향하려는 여행자들은 잇따라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 탑나우를 통해 연말 연시 제주 관광의 내국인 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동참해서 깨끗한 제주도로 거듭나길, 제주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물가 상승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반성할 것이 많은데 안타깝다. 제주도 갈 돈으로 해외 가지를 몸소 가르쳐주신 제주시 관계자 도민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티즌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지금까지 우울한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거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